네, 어제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나 집합 제한 명령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그 대상인데요. 부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한 분과 그간의 어려운 점들 또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민 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지금 헬스장 운영하고 계신데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부산 남구의 용호동에 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신 지는 얼마 되셨고요? 예,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 되셨고, 일단 어제부터 영업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완전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제 영업이 허용이 되면 회원들이 운동을 좀 하러 오시나요?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로 불황한지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미 그 8월부터 회원분들이 많이 안 오고 코로나로 불안해서 안 오는 상태에 영업 제한까지 하다 보니까 네. 운동을 꾸준히 했으면 또 그나마 낫지만 정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저녁 9시까지 제한이다 보니까 직장인 분들은 운동 일 끝나고 오실 수가 없어서 다 연기를 해드리고 이미 GX 프로그램은 그전 12월 1일부터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줌바 댄스나 스피닝 GX 프로그램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회원분들한테 무료로 그냥 와서 운동하십시오 하는데도 회원분들이 안 오십니다. 아무래도 불안감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회원 수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8월부터 이제 회원 수가 감소했다고 하니까 피해가 좀 막대하실 것 같은데, 피해는 어느 정도로 좀 추산할 수 있을까요? 예, 회원분들이 사실 GX 프로그램 회원분들은 400명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작년 한해 동안 100명이 남았고 그리고 작년 한해 GX 프로그램 등록하신 분은 단 14분만 등록하셨어요. 네. 실질적으로 헬스만 운영을 한 셈입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받으셨습니까? 예, 3차 재난지원금 300만 원 받았지만 예. 월세 관리비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에요. 예, 네. 직원들 인건비 주기도 버겁고요. 예. 진짜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현실에 맞게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못 받고 네. 임대료와 맞게 각 임대료 임차인 다 힘듭니다. 예. 정부에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의 90%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영업 제한 업종에 63만 원씩 매일 지급을 하고요. 거기에 저희는 착한 임대인 그 정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를 제로 금리로 해주셨으면 좀 좋겠고, 네. 단 정부에서 빌린 돈이니까 개인 회생이나 파산하셔도 이 빌린 돈은 정부에 갚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조금의 개선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데 이제 회원들이 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 뭐 부산시에서 그 얘기를 했던 방역 조치 8제곱미터당 한 명인가요? 네, 그리고 예, 9시, 맞습니다. 저녁 밤 9시까지 영업을 하는 거. 이게 좀잘 지켜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잘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건 다 예. 업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입구에 자동 체온계를 측정하고 네. 방역기 그리고 등록된 회원들만 오기 때문에 아무나 다니는 지하철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네. 등록된 회원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도 거리 제한 두기 위해서 러닝머신을 한 대당 한 칸씩 비워놓고 예. 기구도 한 칸씩 비워놓고 인원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위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종교 시설에서는 8%가 나왔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요? 예, 가족 소모임에서 2%가 나왔고 네. 헬스장이 고위험 시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운동하시고 0.1% 제일 최소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헬스장 업주들이 집회를 통해서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또 카페 업주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좀 완화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러다 보면 조금씩 어떤 방역의 경계가 좀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헬스장 업종을 포함해서 자영업자분들 또 소상공인분들 참 힘든 상황,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정부나 또 부산시를 상대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정말 감사하고 네. 결국
다 자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은퇴하고 나면 다 모든 국민이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예,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책들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의 90%를 지원해주고 있고 집합 제한이나 영업 정지를 당한 업체에는 65%나 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영업 제한당 63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착한 임대인 좋습니다. 정책들 저희 소상공인도 다 같이 국민이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정책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려운 시기 다 극복하고 잘 해결됐으면 다 같이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에 적극 동참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적절한 보상을 좀 마련해달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